건설업 등록 기준? 그게 뭐죠? 건설업 등록 기준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는 기본 요건인데요. 건설업 등록 기준은 건설업자가 해당 업종의 기술 능력을 가진 기술인, 자본금, 그리고 시설과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도로와 철도, 산업시설, 문화체육시설들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와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건설사업자만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업 등록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동안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징역과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추진했는데요. 거기 자재다 품하기를 하고 이제 이걸 준 거야. 5억 5천만 원을 출금했지만 실제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약 12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한 후 5개의 전문건설업을 둔 사무실로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473건의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는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건설기술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도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실하다는 믿음, 그리고 건실한 건설사업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경기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